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닛. 뉴욕시가 뉴욕시뿐만이 아니죠. 미국은 절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거를 개인의 뭐 사생활 침해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뉴욕시 빌 드블라주 시장 자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 드블라주 시장이 며칠 전에 그러니까 뉴욕시가 운영하는 병원 11개 정도 되는 곳, 제가 뉴스 시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곳에 종사하는 뭐 의사, 간호사, 그냥 일반 직원들 전부 다 백신 접종 의무화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근데 백신 접종을 안 할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해서 음성 확인서 제출해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다음날인가? 하여간 며칠 뒤에 드블라주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이제 뭐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해라라는 말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맞을 사람들 이미 다 맞았고 이미 이제는 그 방법으로는 안 통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람들을 그 백신 접종을 하게끔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뉴욕시에서는 내가 지금 의료기관에만 했는데 뭐 식당이나 바나 아니면 쇼핑몰 이런 데다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얘기를 꺼냈어요. 프랑스에는 지금 뭐 코비드 패스라는 게 있나 봐요. 프랑스는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내비쳤어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저녁에 드블라주 시장이 또 어떻게 발표했냐면, 그 개인 사업체들 직원들한테 반드시 의무 접종한 사람들만 출근해라 라고 말해라. 이러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드블라주 시장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아마 이제 뉴욕시에서 그런 의무하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증명서 제출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하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백신 안 맞는다는 거지. 지금 되게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가 안 맞았다고. 그 사람들은 안 맞을 거예요. 그치? 아무리 해도 안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지금 뉴욕 시에서 아마도 이렇게 어디든 뭐 쇼핑몰이든 식당 밥 먹으려면 접종 증명서 제출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연기만 피웠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럴 계획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 뉴욕시는 이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 썸머라이징 프로그램 하죠. 썸머라이징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애들 캠프 같은 거죠.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모든 학교에서 하진 않고 몇 군데만. 그렇죠. 이게 아마 25군데라는 것 같아요. 공립학교 뉴욕시 전체에서. 그래서 이 썸머라이징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이 25개 학교에 백신 버스를 다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지금 할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을부터 대면 수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 아이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지금 반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2세에서 그 10대 아이들이 절반도 백신 접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지금 뉴욕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래서 뉴욕시가 왜냐하면 이게 델타 변이가 해서 만약에 40%가 다 거의 다 감염된다고 봤을 때 이게 작년 3월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사실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는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돌아오거든요. 다른 도시들은. 근데 드블라주 시장은 절대 마스크 의무화 할 생각이 없어요. 그거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그러면서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백신만이 해답이다. 이러면서 지금 강제로 그런 패스를 만들어서라도 요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